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K-POP 뉴스를 전해드릴 강교육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더욱더 발빠르고 생생하게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제가 전달해드릴 소식은요, 많은 K-POP 팬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바로 NCT의 해찬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다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지난 6일 SM 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이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멤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에 무단으로 방문해서 멤버들을 기다리고 또 차량을 따라가는 행위, 기내를 포함한 공항 보안 구역 내에서 멤버들에게 과도하게 접촉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 담겼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발표에 따르면 멤버 해찬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한 사생팬이 주거 침입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찬은 물론이고 함께 살던 가족분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주거 침입한 사생팬은 검찰에 기소됐지만 해찬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당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팬, 즉 사생팬인데요. 이 사생팬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해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방탄소년단의 정국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트레이너와 함께 복싱 연습을 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정국의 성격답게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정국은 이 라이브를 마치자마자 사생팬들이 찾아와서 매우 난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이렇게 말했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응원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실 운동할 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방송이 끝나자마자 체육관 밖에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사적인 공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정국 더욱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미들과 방탄 사이에는 어떤 서로에게 지켜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 깨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국은 이미 수년간 사생팬들의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아왔는데요. 정국은 라이브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번호를 확인하려는 사생팬들의 행동을 직접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또 정국이 간 술집에서 CCTV 영상이 무단으로 공개돼 고충을 겪는가 하면 여권을 만들러 갔다가 분실한 모자를 습득한 외교부의 한 직원이 이를 작물로 판매하려던 일이 적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할리우드의 파파라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생팬들의 돈 없는 행동으로 가수들의 무대 밖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오히려 이 같은 행동들이 팬들과 가수의 거리를 더욱더 멀게 하는 그런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생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멈춰! 자, 지금까지 연예뉴스 전달한 강경 기자였습니다.